6절 클래스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클래스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이 메타데이터를 얻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데이터를 얻는 기능을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데이터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클래스의 이름, 그리고 생성자 정보, 필드 정보, 메소드 정보들이 메타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클래스는 그 객체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일로 된 이제 클래스 명으로부터도 이제 얻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문자열로 된 클래스 명을 가지고 자, 이 클래스를 만들 경우에 자, 동적으로 이제 객체를 이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클래스 객체를 얻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객체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자열로부터 얻는 방법이 있는데, 객체로부터 얻는 방법은 자, 객체 점 getClass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getClass라고 하는 메소드는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객체든 전부 다 getClass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점 getClass 하게 되면은 클래스 객체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부터 얻는 방법은 자, for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이 패키지명이 포함된 클래스명을 넣어주면 이 클래스가 있을 경우에 그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객체를 자, 리턴 시켜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준그 패키지명과 또는 클래스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 메소드는 예외 처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메타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동적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쓸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리플렉션은 메타데이터를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생성자, 필드, 메소드 정보를 이제 알아내는 이제 방법을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보죠. 클래스 객체를 일단 만들었다면,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만들든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면, 자, get declared constructor, get declared field, 그 다음에 get declared method. 그래서 이들 세 가지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생성자에 대한 정보, 필드에 대한 정보, 메소드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어서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추출해 내면 돼요. 자, 클래스 객체에는 자, get declared constructor도 있지만 get constructor도 있어요. 이 declare가 이제 생략된 자, 이런 메소드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get fields라는 메소드가 있고 자, get method라는 메소드도 있어요. declared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declared가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클래스에서만 선언된 것만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declared field 하게 되면은 해당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만 가져오는 거예요. 뭐 조건 제한자와는 상관없이 자, 그 클래스에 선언된 것은 다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declared가 없으면요, 그 상속을 통해서 물려받은 멤버까지도 가져와요. 그 클래스만 선언된 게 아니라 그 부모 부모에 있는 그 메소드 또는 필드들도 자, 다 가져오는 게 바로 get field, get 메소드예요. 근데 public 요소만 갖고 올수 있다. public 멤버만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declared가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 클래스에 선언된 것만 가져오고
디클레어드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상속된 것도 가져오는데 퍼블릭 제한으로 된 것만, 퍼블릭으로 돼 있는 것만 이제 가져온다는 거예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클래스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그 클래스의 그 패키지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부터 하나 만들게요. 자, 섹션 06, 이그잼 02. 자, 그냥 클래스라고 줄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요. 자, 이름은 카라고 하나 생성을 해보죠. 자, 카 클래스는 그냥 요렇게만 둘게요. 요렇게만 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이카 클래스의 이 이름, 그리고 여기 패키지명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시행 도중에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클래스, 자, example, 자, 이렇게, 자, 이름을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car 객체부터 먼저 만들어 보죠. new car.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지금 객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객체로부터 이제 car 클래스 객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클래스, 자, 클래스 1이라는 변수로 이 변수로 car 객체로부터 car 클래스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class.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카의 클래스 객체가 얻어지는데요. 여기서, 자, 콘솔에 뭐라고 출력을 할 거냐면요. class 1. 다시 말해서 얘가 참조하는, 클래스 객체죠. 그래서 클래스 객체에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호출시켜 보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getName이라는 것은 결국 뭘것 같아요? 클래스 이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패키지명을 포함한 클래스 전체 이름을 자, 얻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 그냥 getName이 아니라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점 get simple name을 줘서 자, 호출을 해보면 자, 패키지명을 제외한 순수한 클래스 이름만 얻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패키지 이름만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해서 클래스 1에 getPackag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패키지를 먼저 얻어내고요. 그 다음에 getName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 이제 패키지 이름만 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패키지 이름만 얻을 수가 있죠. 자 계행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자, 객체로부터 클래스 객체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로부터 클래스 객체를 얻어보죠. 자, class2라고 두고요. 자,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forName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로 된 클래스명을 줍니다. 패키지명까지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카 클래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포 네임에 자 매개값으로 지정하고 호출하면은 이포 네임은 자이 클래스가 존재할 경우에는 자 클래스 코드를 메모리로 로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있는 클래스가 존재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포네임은 예외 처리가 필요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 코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surround with try catch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자 try catch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자, 이점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만 남겨놓고 자, 주석은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준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실제로 있다면 바로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져서 리턴을 하지만 없다면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해서 자, 얘가 실행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위에서 우리가 자, 조사해 봤던, 자, 클래스 이름, 패키지명을 포함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이거는 패키지 이름을 얻는 코드인데, 자, 똑같은 코드죠. 위에 거하고. 그래서 변수만 다른 걸로 이제 바꾸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니까 어때요?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오브젝트에서 get class, get class를 가지고 얻었고, 자, 이 밑에 거는 단순하게 문자열을 주고, 자, 클래스 객체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클래스의 이름, 그 다음에 패키지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행하다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 리플렉션을 이용을 해서 클래스 안에 있는 생성자 필드 메소드 정보를 얻어서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부터 하나 만들죠. 이그젬플 2에 리플렉션. 자, 이렇게 주고요. 좀 위에서 우리가 카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었죠. 그래서 카 클래스가 아무것도 없지만 자 일단 복사를 했었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필드와 생성자 그리고 메소드를 몇 개를 선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필드부터 보죠. 자 모델이라는 필드를 하나 선언했고요. 자, 그 다음에 owner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생성자는 자, 기본 생성자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도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자, 모델을 매개값으로 받아서 필드인 모델에 자, 값을 대입하는 자, 이와 같은 생성자를 하나 또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 그 getter와 setter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getter와 setter는 여기 위에 메뉴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뉴에 가보면은 소스에 자, 제너레이터, 게터, 앤 세터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요. 여기 있는 거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게터, 세터를 자동으로 만들겠다. 이제 이 말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실렉트 올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K를 누르면 지금 현재 이 필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getter와 setter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넣어줍니다. 여기서 자, 이 owner의 setter 있죠. 그래서 이 owner의 setter를 자, 요것만 하나 private로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reflection은 여기 앞에 있는 것까지도 이 제한 조건자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car 클래스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실행하다가 이 car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필드 생성자 매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자,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reflection. 자, example이라고 이렇게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자, 추가를 해 줄게요. 먼저 여러분이 클래스 객체부터 그냥 만들어 줘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클래스 자, 클래스는 변수명이죠. 그래서 equal class.forName. 자, 이거 자, 이전 시간에 우리 학습했었죠? 그 클래스의 문자열로 된 이름을 주면 그 클래스 객체를 리턴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라고 주냐면은 자, 지금 우리 car 클래스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car 클래스의 지금 현재 패키지명이 바로 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키지명을 자, 그대로 문자열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car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forName은 자, 이 클래스가 존재할 경우에 이 클래스로부터 자, 클래스 객체를 이제 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try catch로 여러분이 해도 되겠지만 앞으로 이 밑에 작성할 코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try catch보다는 좀더 소스를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예외를 떠넘기기 할게요. 그래서 exception.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예외를 자 처리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냐면 메인을 호출하는 곳, 즉 JVM이죠 JVM. 그래서 JVM 쪽에서 예외를 처리하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여러분이 try catch를 직접 이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저도 좋은데 이제 try catch를 우리 연습이니까 지금 try catch를 쓰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예외를 떠넘기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까 요거는 연습을 했었죠.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클래스 이름을 자 출력하자. 이거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 위에도 println이라고 줄게요. 그래서 이제 class의 getName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패키지명이 포함된 전체 이름을 이제 리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 개행을 하나 시켜줍니다. 저장하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이와 같은 자,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제는 요게 아니죠. 요거는 이제 이전 예제에 대한 주제였고요. 지금 주제는 여러분이 생성자 정보, 필드 정보, 메소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지금의 주제죠. 먼저 생성자 정보를 얻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생선사 정보를 출력한다는 의미에서 자, 생성자 정보라고 이렇게 출력을 먼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 class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자, get, 자, declared constructor. 자, declared constructor를 호출을 하면 자, 이 메소드는 자, car 클래스에 선언된 생성자 즉, 이 생성자와 자, 이 생성자를 이제 읽어서 각각 constructor라는 객체로 만들어요. 이것도 constructor 객체 하나, 이것도 constructor 객체 하나 해서 두 개의 constructor 객체를 만들어서 자, 배열로 리턴해요. 그래서 constructor 배열로 이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열에서 이제 하나씩 컨스트럭터를 얻어내어서 이제 정보를 얻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for constructor for. 자, 그래서 배열에서 자, 하나씩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와서 자, 먼저 그 생성자 이름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constructor의 이름, get name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자,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갈로의 의미는 자, 지금 이 갈로입니다. 이 갈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갈로를 지금 이렇게 붙여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매개 변수,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얻기 위해서 컨스트럭터에 자, get parameter type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parameter types라는 메소드는 매개 변수의 자, 클래스 객체들을 자, 배열로 리턴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배열로 parameters 자, 이렇게 받아주고요. 자, 그럼 parameters라고 하는 여기에는 매개 변수에 대한 클래스 객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어떤 타입인지를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for int i는 0, 자, 배열의 길이만큼 자, 루핑을 돌도록 하고요. 자, 파라메터의 이름, 즉 매개 변수의 이름이 되겠죠. 이름을 출력하기 위해서 파라메터스 i번째에 getName 이렇게 하면 자, 매개 변수 타입 이름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매개 변수가 두개 이상이 되면은 쉼표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length 빼기 1보다 적을 경우에는 쉼표를 출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갈로의 끝부분, 이 갈로의 끝부분을 이제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자, system.out.println에서 자, 이렇게 끝부분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하나의 행으로 이렇게 쭉 출력되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ln이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ln을 자, 여기선 지워줄게요. 여기 ln 지우고, 여기 ln 지우고, 여기도 ln 지우고, 제일 마지막에 ln을 넣어주면, 결국 이제 여기서까지는 자,
자, 하나의 행의 출력이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출력이 자, 됐죠? 그래서 현재 카 클래스에는 두 개의 생성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자, 필드 정보를 한번 자, 얻어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행을 해 주고요. 자, 필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요, get declared field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드 배열로 자,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 이 필드 배열에는 지금 이카 클래스에 자, 이 필드 하나하나씩의 필드 객체들이 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하나씩 가져와서 정보를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먼저 필드의 그 타입, 필드의 타입 이름을 먼저 출력하도록 하죠. 그래서 필드 점 get type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타입을 얻어내고 get simple name. get simple name은 여러분이 이전 예제에서 했었죠. 클래스의 패키지 명은 제외하고 이름만 이제 얻어내는 메소드였죠. 그래서 get simple name 이렇게 해서 타입 이름을 일단 먼저 출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자, 필드의 이름에서 getName 이렇게 이제 출력을 자, 해보았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필드 정보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 모델과 자, 이렇게 오너 두 개가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카 클래스는 두 개의 필드 정보, 필드가 선언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자, 메소드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행을 해 주고요. 자, 메소드는 클래스의 get declared 메소드를 자, 호출을 하면 되고요. 자, 메소드 배열로 받아야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5에서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메소드는 get declared 메소드는 카 클래스에 지금 있는 여기 메소드들 getter, setter, getter 이런 것들을 뭡니까? 읽어서 이거 하나하나별로 메소드 객체를 만들어요. 메소드 객체를 만들어서 자, 메소드 배열로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씩을 이제 빼내어서 자, 정보를 이제 얻어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자, 메소드의 이름을 자, 한번 얻어서 출력을 해보죠. 메소드 getName. 자, 그리고 자, 갈로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메소드의 자, 이 갈로를 이야기합니다. 요 갈로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오는 코드는 지금 이제 맥의 변수에 대한 내용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성자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바로 이 코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코드가 이제 중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예 별도로 이 밑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자, 맥의 변수의 정보가 필요하면, 여기서 이제 선언한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자, 이름은, 자, print parameters라고 이렇게 주고요. 자, 맥의 변수 타입은 클래스 배열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parameters라고 이렇게 주고, 요 위에서 이제 우리가 작성한 요 코드 있죠? 그래서 요 코드를 자,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자, 넣어주고, 자, 대신에 여기에는 이거를 생략을 하고요. 자, 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갈로 열고 para metals 이렇게 주면 자, 좀더 심플해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코드가 어디서 사용이 또 되냐면 메소드 정보를 출력할 때도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클래스 배열로 파라메터스를 얻어내는데 메소드가 갖고 있는 맥의 변수니까요. 그래서 get parameter types라고 하는 메소드도 얻어내면 되고요. 자, 이거를 자, 이 메소드의 맥의 값으로 제공해서 자, 출력을 하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로 닫아주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메소드 정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println이 자, 들어가서 한 줄로 안 나와서 이제 그런데, 자, println을 자, 여기서는 지워줄게요. 여기서는 지워주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메소드 정보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return type도 여러분이 출력하고 싶다면, 자, 여기에다가, system.out.println 해서, 메소드의 get return type을 얻었어요. 이게 이제 클래스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get name 이렇게 하면 get simple name 이렇게 줄게요. get simple name 이렇게 하면은 return type의 이름을 이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칸 띄워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물론 ln은 넣지 말고요. 한 줄로 이렇게 쭉 출력을 하도록 하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return 타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동적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자, new instanc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new instance는 문자열로 제공이 된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new 연산자는 여러분이 소스 코드에서 직접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의 자, 종류를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는 모르고요. 실행할 때그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이 new instance는 실행할 때 클래스의 이름이 결정이 되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실행 도중에 클래스 이름이 결정될 경우 동쪽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 포 네임이라고 하는 자, 메소드. 요거는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매개값으로 여러분이 문자열로 된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클래스 객체가 얻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new inst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바로 오브젝이라는 객체가 리턴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준요 클래스에 해당되는 오브젝 객체가 리턴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 객체를 자, 이와 같이 타입 변환을 해서 얻은 다음에 자, 이 타입 변환된 이 객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이 for name이라고 하는 이 매개값으로 제공이 되는 자, 클래스가 자, 소스를 작성할 당시에는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떠한 클래스가 여기 들어올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 new instance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자, 리턴하는 타입이 이제 오브젝트로 리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왜 오브젝트로 리턴하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어떠한 클래스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요걸로부터 객체를 먼저 만들고 자, 리턴을 자, 이제 오브젝으로 이제 하는데 어떠한 자바의 객체도 다 오브젝을 이제 상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브젝을 이제 리턴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이 타입 변환해서 이제 쓸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send 액션이 들어왔다면 여기 send 액션으로 여러분이 타입 변환해서 send 액션으로 이렇게 대입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 다음에 receive 액션이 들어왔다면 receive 액션으로 타입 변환을 해서 receive 액션으로 대입받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근데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변환을 해서 사용을 이제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로 그냥 받게 되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를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약에 받았다면 클래스 점자뉴 인스턴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접 자 오브젝트로 받았다면 이 오브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그 여기에 있는 메소드,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타입 변환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send 액션을 넣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receive 액션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해 버리니까요. 캐스팅 예외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요. 자,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들어오는 자, 클래스들을 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들어 놓아요. 자, send 액션 그리고 receive 액션은 여기에 보면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죠. 자, 이 액션에 여러분이 이두 클래스의 공통 메소드를 선언해 놔요. execute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해 놓고요. send 액션은 자, 이 액션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execut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제 overriding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sender action에 맞게끔 execute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receive action도 마찬가지로
액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액션이 갖고 있는 execute 메소드를 자, 오버라이딩해서 20어 만의 내용으로 채워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 send 액션이 여기에 여러분이 대입이 될 경우 그리고 receive 액션이 여기에 대입이 될 경우 자, 클래스의 new instance로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자, 액션으로 여러분이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new send action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입 변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실제 구형 객체를 만들고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 이것도 성립하죠. 그래서 receive action이라고 하는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결국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두 객체를 다 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send action 또는 receive action이 자, 대입이 됐을 경우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instance를 호출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오브젝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나온 이거를 자,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객체나 이 객체나 전부 다 여러분이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입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받고 나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받고 나서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execute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구의 메소드가 실행이 될까요? 자, 이거는 바로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 만약에 send action이 대입이 됐다면 send action의 객체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때 execute는 send action의 execute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receive action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receive action 객체가 만들어지니까 이때 execute는 receive action의 execute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 execute 인터페이스의 execute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에 execute가 이제 호출됨으로 해서 자, 이 구현 객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실행 내용이 자, 실행이 되어서 자, 원하는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ew instanc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할 때, 자, 여러분이 객체를 이렇게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자, 사용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클래스의 new instance 메소드를 이용해서 동적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를 먼저 생성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객체로 생성될 이제 클래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정의한 인터페이스부터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인터페이스 이름은 액션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공통된 메소드를 execute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return type은 void고 make의 변수는 없도록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액션을
구현한 구현 클래스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send action. 뭔가를 보내는 자, 행위를 하는 객체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send action은 자, 액션을 자, 구현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execute를 이제 재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간단하게 데이터를 보냅니다라고 해서 자, 콘솔에 출력하는 내용을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번에는 자, receive ac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send action과 마찬가지로 receive action도 여러분이 액션을 구현을 해서 execute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코드가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냅니다라고 이제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받습니다라고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구현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new instance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instance exampl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클래스 객체를 얻어낼 건데요. 그래서 class.forName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뭐를 줄 거냐면요. 자, section 06에 자, exam 03에 new instance 패키지명이죠. 그래서 send action 이렇게 해서 전체 클래스 이름을 자, send action으로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지금은 이제 직접 입력을 했지만요. 여러분이 그 실제 프로그램에 쓰는 다양한 이제 옵션에 따라서 동적으로 이런 문자열이 이제 대입이 될 거예요. 자, forName은 지금 현재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클래스가 없을 경우에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서 자, surround with try catch. 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외 처리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점 print stack trace를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클래스가 존재한다면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send action이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요 execute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 대입을 받는데 자, 클래스의 new instance.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바로 이 send action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action으로 타입 변환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 new instance가 이제 오브젝트 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요. 그 오브젝트를 다시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 변환해서 이렇게 이제 대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입변환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여기 new instance에 보니까 여러분이 illegal access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urround with try catch를 써서 자, 예외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좀 보기 싫죠? 자, 다시 자, 여기 보면은 surround with try multi-catch라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여러분이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가 다 배웠거든요. 예외 처리에서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예외 처리가 되는 게 우리 멀티캐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예외가 발생하거나 이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캐치를 이용해서 두 가지 예외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면은 add catch close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catch close만 더 추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 보면 자, 요렇게 하나의 try에 여러 개의 캐치가 작성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예외는 자 바로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예외는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 예외와 이 예외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리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캐치를 세개둘 필요성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외의 최상위 클래스인 exception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 내용이 다 똑같을 경우에는 이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다중 캐치를 자 연습도 할겸 이렇게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액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제 객체를 변환을 해서 자, 액션에 execute 메소드를 호출하면 즉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 이제 여기 구형 객체에 execute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send action으로 주어졌으니까 결국 send action에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데이터를 보냅니다. 결국은 이제 send action에 얘가 실행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이 send action 대신에 여러분이 receive action으로 바꿔볼게요. 자, receive action으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receive action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execute는 receive action의 execute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이제 동쪽으로 매개값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매개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execute의 실행 내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양성이 이제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뭐가 주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니까.